여러분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십니까? 아! 이걸 인트로로 하겠다고?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지마! 아, 겁나 싫어. 아, 이거, 아니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저는 있는 목소리 듣기 싫어요. 아, 나 형 웃는 소리. 아, 이거 제 웃음 소리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건우. 아, 건우. 왜 건우는 다 내려야 되거든. 항상 그것만. 오디오를 웃음 소리만. 저기서 제일 큰 거 보면 다 형 웃음 소리야. 맞아. 내려주는구나. 아,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막 긁는 소리 막 이런 거. 칠판 긁는 소리 아시죠? 그거 진짜 싫어하고. 아, 이 칠판 긁는 소리는 그렇다 쳐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우가 얘기 나는 바둑알끼리 이렇게 비비는 소리. 해도 그거랑 그 싱크대에 스텐 잘못 떨어뜨렸을 때 스텐끼리 아, 긁히는 소리. 아우. 그 하다가 아! 그 그 소리도 되게 싫어하고. 소름 돋아. 그 쇠끼리 부딪혔는데 씩씩씩 하는 그 느낌. 그 소리죠. 아니 들어가면 항상 그걸 그런 것까지 못 들으면 어떡해. 아 겁나 싫어. 아 진짜 싫더라고요. 어 지금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게 상상이 돼요. 그 나 그거 진짜 어디 가둬놓고 한 시간 듣게 하면 미칠 거야 아마. 근데 실제로 그게 있었대. 디미니시 소리를 한 시간 동안 들으니까 그, 어. 그 사람 토하더래. 아,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는 싫어하잖아 이런 거. 아니 오히려 나 이건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음악적으로 조진 건 참을 그렇지,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 이게 그런 피지컬적으로 그런 거면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어쨌든 기타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음악 그러니까 관념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박살난 소리는 괜찮아. 아, 그러니까 나는 디미니시 한 시간 듣고 있을 자신도 있어. 아우 나 힘들어. 디미니시 한 시간. 근데 아우 그 아까 그 이런 것들은 어, 그건 아우 좀... 세상 싫어. 자, 아 괜한 소리를 갖고 여러분들 귀를 기타 소리로 정화해드리겠습니다. 아, 하필이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 시작해가지고 인트로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좋아하는 소리 뭐예요? 좋아하는 소리? 저 좋아하는 소리요? 응. 아 왜 좋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독특한데 되게 좋아하는 냄새나 좋아하는 소리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저는 그 왜 냄새 중에 전 그 주유소에서 나눠주는 그 패큐지 냄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열어보면 패충 많네요. 그 약간 아니 그 최충 많은 건 기름 냄새 같은 걸 좋아하는 게 그걸 이렇게 그냥 주유소에서 휴지를 나눠 그 주, 이게 뭔지 알죠? 이렇게 여는 휴지 맞아, 이렇게 열어가지고 맡으면 그 약간 뭔가 약간 싸구려 어 싸구려 좋은 냄새 있잖아. 되게 직관적으로 좋단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아. 빨리 더 생각이 나기 전에 바로 기타로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SRS. 네, SRS가 이제 사랑스러운 사운드라는 뜻이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메이튼 SRS 시리즈. 사실 저희가 지금 SRS 시리즈도 모르고 그 EW, EBW, EBG 이거 뭐의 약자인지 지금 저희가 되게 구글링 많이 해봤는데 좀 못 찾았는데 혹시 이거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SRS 시리즈 올솔리드 AP5 프로 픽업이 장착되고 전용 하드 케이스가 포함된 모델 SRS808C입니다. 사실 저희가 SRS808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꽤 오래전에 했었는데 5년, 그때는 5년 전인가요? 네 5년 전 컷어웨이가 안 들어가 있었던 모델이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오래됐었던 때라 명없이 호일펌 했을 때 진짜 옛날이죠. 저는 그 동네 그 동네 그 한량들 추리닝 있잖아요. 시뻘건 삼선 추리닝 이런 거 맞아. 있구나 이럴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그 심지어 이거 딸깍이로 아 진짜 옛날이다. 10점 만점인데 0.5점도 없을 때 아. 1점 단위로 줄 때 그때 8.7점이 나왔어요. 그때 한줄평은 익숙해지고 있는 코알라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블랙우드 808 바디와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드렸었네요. 자 오늘은 5년 만에 이제 컷어웨이가 들어간 모델로 스쿼드로 돌려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딱히 참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808 바디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OM 바디보다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좁습니다. 좀 더 작아요. 네. 컴팩트해 보이는데 이제 거기서 부족해진 피지컬을 어디서 벌충하느냐? 두께에서 벌충을 합니다. 보통 OM 바디가 이제 뭐 100에서 한 105mm 사이 정도 되거든요. 뒷바디가 아닌 이상.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뒷바디 수준이죠. 120mm가 제가 나옵니다. 손을 올리면 되게 두껍게 올라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OM이 한 이 정도 가 되잖아요. OM이 그렇죠.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딱 잡히는 104, 느낌인데 네, 이거는 지금 이만큼 그렇죠. 잡히죠?
11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일반적인 그냥 피지컬 큰 드레드넛 사이즈 네, 두께가 그 나오기 나와요.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어떤 메이튼의 좀 독특한 그런 울림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대표적인 스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왜 808인지를 찾아봤어요. 바디 이름이. 네. 이것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SRS, EBG, EBW 그리고 808 이게 뭐 저희가 말씀드리면서도 어원을 저희는 늘 웬만하면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약자 맞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거는 진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이번에 찾았잖아요. 메이튼이 이제 빌 메이의 톤이었다. 빌 메이 톤. 빌 메이의 톤. 그래서 창업주의 이름과 이제 톤을 합쳐놓은 합성어라는 걸 이번에 찾았는데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15만 9천 원, made in Australia, 호주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18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쉐입은 808에 커더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A그레이드, 웨스턴, 레드 시더 탑이네요. 블랙우드 축구판, 내추럴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퀸즐랜드 메이플이에요. 네, 호주나무로 그냥 막 블랙우드도 그렇고 퀸즐랜드도 그렇고 호주 네임이 물씬 나는 스펙 구성이죠. 그렇죠. 네, 헤드머신은 크롬 글로벌 오토매틱 그리고 본넛의 44mm 너비입니다. 지판 목재가 스트리키 에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스트리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파문형의 이렇게 파도 문양이 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얼룩 같은 무늬들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스트리키 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던롭 6260 프렛이고요. AP5 프로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키 에본이 브릿지까지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확실히 뭐랄까 그냥 그 메이튼에서 우리가 늘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깔끔하면서도 좀 피지컬 자체가 이제 단단하게 잡혀있는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뭔가 기름지거나 막 화려하거나 하진 않아요. 메이튼. 맞아요. 네. 맞아.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오픈해서 좀 쳐볼게요. 사운드 좋죠? 네, 좋습니다. 전 좀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깔끔하죠?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진짜 되게 깔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조금 군더더기 없는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EBG 808 아티스트 모델을 했을 때 289만원짜리 290만원짜리 했을 때 체지방 0.1%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정말 그 막 캥거루의 근육질 같은 그런 느낌 딱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군더더기 없이 피지컬 힘 순수한 힘이 느껴지는 네, 생존 전문가 그때 이렇게 나왔고요. 스쿼드가 70.5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EA808 모델은 스쿼드가 73 기타 하나에 호주를 담았다. 이것도 이제 블랙우드 요 스펙이었어요. 블랙우드 스펙. 그리고 상판에는 그 번야가 사용이 되어 있었죠. 퀸즐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맞아. 자생하는 소나무. 그건 이제 모래요정 사막 질감 같은 느낌. 약간 마르고 건조하고 체지방 적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73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8 메시아 모델이 390만원이었는데 이건 78 이건 높게 나왔죠. 잘 나왔네요. 메시아는 시드니다 가장 발전된 도시의 느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연의 매력에 시설의 편의성까지 좀 더해져서 약간 모래 기본의 그 모래 사운드에다가 시설을 맞아요. 좀 올린 느낌. 맞아요. 그래서 호주 관광공사 이렇게 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예전 저번에 스쿼드로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이번에 또 점수를 매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프톤 들어볼게요.
깔끔한 깔끔하죠? 사운드 그대로 전달이 잘 되네요. 좋아요. 오픈에 쳐볼게요. 깔끔하죠. 네, 진짜 깔끔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 지금. 정말 깔끔한. 기름이 너무 없어. 닭가슴살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야. 아, 그 진짜 약간 건강식 먹는 느낌이야. 건강해지는 느낌. 네, 뭐 맛이 없고 그런 건 아니고 닭가슴살인데 요리를 잘해서 부드럽고 되게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재료가 닭가슴살이야.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가볼게요. 그말 말고는 그 말밖에 안 나오죠. 할 말이 없네. 자, 사운드 자체가 진짜 깔끔하고 심플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맛은 있는데 재료 자체 기름기는 없다. 맞아요. 아,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찰 음식 되게 맛있는 사찰 음식 맞아요. 같은 느낌도 또 산채 비빔밥. 네, 이런 느낌. 산채 비빔밥 진짜 가장 맛있는 진짜, 채식이지. 어, 진짜 맛있지. 참기름. 아, 배고파.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오늘 오는 길에 비가 와가지고 네, 소나기 맞아요.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 오늘 이제 소나기 내리는데 나무 밑에다 잠깐 주차를 해놨더니 앞에 유리에 은행잎이 맞아. 그래서 또 비가 오니까 또 쩍쩍 붙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나오기 전에 그 다 드러내느라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 하니까 그 얼마 전에 저기 손가락 단풍 단풍잎인데 되게 약간 잘게 이렇게 찢어져 있는 단풍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단풍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엄청 큰 단풍이었거든요. 네. 그 밑에 내려가는데 진짜 저 비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단풍비를 맞았어요? 단풍이 막 날라오니까 좋네. 네, 이제 노란비 맞으신 거잖아요. 전 노란비 맞았죠. 은행비. 그래, 은행비. 네, 은행비. 은행빛 같은데 약간 느낌이 은행빛. 안 좋은데 이거. 은행빛 맞고 있으면 좋지 않은데. 근데 단풍비는 되게 말이 예쁘다. 단풍비는, 네, 단풍비는 곡제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이뻤어. 다음 가을 시즌에 단풍비라는 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좋다. 네, 단풍비. 네, 뭔가 뽕짝이 나올 것 같은데. 단풍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사운드 축제 들어봤고요. 그만해. 스쿼드 드리겠습니다. 아, 한 주평 먼저 드릴게요. 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거의 뭐 연주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깔끔하네요. 뭐 단정하네요.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고 단정한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깔단기. 네, 저는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1.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총점 71, 평균 점수 71입니다.
아, 이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EBG 808 아티스트가 70.5 나왔잖아요. 그게 명음 씨가 29 사운드 똑같네요, 그거랑. 가성비도 똑같고요. 그리고 편의성이 하나 올랐고요. 네, 70 주셨다가 71 주셨고. 저는 가성비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운드는 그때랑 똑같고 전 가성비가 1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71점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 뭐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오히려 메이트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때 380만원짜리 이제 메시아 모델이 78점까지 갔었으니까 70점대 초중반에 좀 몰려있고 위로 갈수록 약간 70점대 후반들이 좀 맞아요, 맞아요. 나오는 그 정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 약간 올라갑니다. 한 10만원 정도, 10만원도 안 올라가는구나. 8만원 올라가는데 아예 그냥 시리즈가 다른 시리즈죠. 전부 그렇죠? 다 블랙우드입니다. 블랙우드에서 블랙우드의 그 음향목으로서의 특징이 가장 많이 살아날 그런 기타. 다음 시간에 EBW808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튼 지금 저희가 뭐 리바이벌 말고 새로 하는 기어들이니까 이거는 전부 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깔끔한 사운드 그리고 뭔가 좀 이국적인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